이리 와. 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야? 응? 왜 이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고 얘기를 했어? 선생님한테? 내가 말하는 그 이후의 생각은 굉장히 구체적이야. 아, 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진지한, 더 진지한 거야, 그러면? 응. 넌 더 생각이 더 많았다는 거지? 응. 그 얘기를 할 때. 아, 왜 귀엽지? 아이고, 뭐야. 진짜 이상하게 진짜. 저렇게. 저기 세승 판사님 앞에 지금. 그 얘기를 할 때. 그 전달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. 너무 귀엽다. 아니 나 조금 깜짝 놀랬잖아. 진짜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유나 언니만 보면서 진짜 혼나는 애처럼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저 진짜 너무 귀엽다. 얘 왜 이러니? 난 진짜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일이 끝나고 나서 어디서 만나지? 연구원 일정이 되게 플루언트해. 그런 것도 다 조율이 가능할까? 되게 물어보고 싶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. 내가 이직을 물어봤었던 이유가 너는 당장 돌아가서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쉬이 그런 선택을 할 수...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지금도 되게 말 내가 되게 조심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쉬이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? 그런 생각을 했으면은 순종 선택 이후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? 라고 하면은 응! 이 나와야 됐던 거 아니야? 근데 너의 말은 아니었잖아. 그게 난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이랬잖아. 그게 그때 당시에 당장은 그 일정들을 그 스케줄을 내가 생각을 하느라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뭐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들은 거. 그러니까 응이 약간 그런 의미 아닌가? 내가 시간을 어떻게 낼 것이며?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짜졌다는 거야. 그러니까 너 이직은 어떻게 할 거며? 아직 계획을 안 세웠단 그렇지. 말이었어. 여행은 계획이 갈 건데, 없단 말이었어. 어, 나 이날 비행기표 끊었고 여행은 갔는데 호텔 아직 안 잡았어. 이런 뭔가 아, 그치. 그래서 물리적이란 말이 나왔구나. 아니 왜 아, 한국 그치, 사람이 그치. 한국말을 하는데 왜 말을 못 알아듣냐고. 이 정도면 안 맞는 거라고 봐야 되긴 한데 그런데 아, 그렇게 좋아하니까 미연 박사님 보기에는 미연 박사님 보기 이거는 진짜 사태가 심각한데 미연 박사님 아까 이 알 안으로 눈을 긁으시던데 아 그거 비밀이에요 알이 비밀이에요? 알이 없나요? 그게 난 생각한 적이 없다 이랬잖아 그게 그때 당시에 당장은 그 일정들을 그 스케줄을 내가 생각을 하느라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뭐 너와의 데이트를 어떻게 하고 현실에 집중했다라는 말이죠. 완전 집중을 해서 생각해야 할게 너무 많아서 잠시 못했었다라는 얘기였던 건데 그게 아니라고 나갔던 거야.